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비결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일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집 근처 산책로에서 매일 운동을 한다는 이윤성 씨. 이제 40대 중후반 이렇게 되면 이제 갱년기도 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저는 이런 일상에서 제가 찾아서 운동처럼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갑자기 걷는 속도를 높이는데요. 집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체지방을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빠른 경보로 10분 정도 걸어주면 확실한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10분은 빠른 경보로 체지방을 태우자. 아하, 빠른 경보. 이것도 이윤성 씨만의 운동법이었군요. 이왕 시간 내서 걷는 건데 확실하게 운동되면 더 좋죠. 잠시 휴식을 취하는 시간. 운동 중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않습니다. 아, 여기가요. 저희 집이에요. 저희가 거의 4명이서 앉아서 모든 가족실로 이용하는 거는 여기 거실입니다. 어떠세요? 거의 여기서 뭐 하루의 일과를 거의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럽게 꾸며진 거실. 이곳이 이윤성 씨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자, 앉을 때는 잠시 저녁 준비 전까지 휴식을 취하는데요. 쉬는 것 치고 자세가 너무 바른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그녀가 탄탄한 복부를 유지하는 비결이랍니다. 수영권을 끊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이번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갑자기 절을 한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108배 운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운동입니다. 온몸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물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저는요. 하체가 정말 튼실해지는 느낌이에요. 여자분들 체중 감량하셨을 때 별로 안 예뻐 보이는 게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력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저는 탄력 운동이 확실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